네, 개인이건 국가건 모두에게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와 씨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십니다. 즉,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다루는 우리들과 씨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너를 만들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르시는구나. 인도의 성자로 추앙받는 간디가 대영제국 조지 국왕을 만나러 영국을 방문하였을 때였습니다. 화려한 팡파르와 취재 열기 속에서 간디가 도착하였는데 간디의 모습을 본 영국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무명천 한 장으로 대충 몸을 가린 채 비틀비틀 증기선에서 내리는 간디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염소 한 마리를 묶은 끈이 놓여 있었는데 그 염소는 영국 체류 중에 그에게 젖을 제공할 염소였습니다. 간디는 비록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출세가 보장된 인도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렸습니다. 몸을 가릴 흰색 무명으로 만든 옷, 그리고 그것도 간디 자신이 손수 물레를 돌려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동그란 태양경과 가죽으로 만든 샌들, 회중시계, 낡은 손가방이 그의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가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막강 대영 제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한 방법은 놀랍게도 무저항 비폭력의 방법이었습니다. 영국은 면화를 인도로부터 착취하다시피 가져가서 무명천을 만들어서 비싼 값으로 인도인들에게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처음 시작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인도인 스스로 물레를 돌려서 무명천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을 이끌고 영국에 맞서 독립을 요구하였는데 영국의 탄압은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암리차르에서 15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이 포함된 비무장 군중을 향해서 영국 군들이 난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디는 자신의 방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인도의 독립을 쟁취합니다. 무저항 비폭력의 방법, 도저히 아무것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방법,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법,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이 방법을 간디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져 있던 낡은 손가방에는 언제나 성경책만 한권딱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힌두교도였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고 예수님에게 완전 매료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지만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교회를 버렸지만 성경책과 예수님은 받아들였습니다. 언제나 성경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웠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 대항하여 싸울 방법을 찾아 고뇌하고 있을 때 강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저항 비폭력 방법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모든 상념과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고 간디는 회고합니다. 오직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단어밖에는 그의 뇌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주신 인간이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폭력에는 더큰 폭력으로, 돈에는 더큰 돈으로, 군대는 더큰 군대로, 힘에는 더큰 힘으로 이기려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폭력에는 더 작은 폭력이 아니라 그 어떤 폭력도 행하지 않는 비폭력으로, 부에는 작은 부가 아니라 무소유로, 군대에는 작은 군대가 아니라 전혀 무장하지 않는 비무장으로 묵묵히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종교적 자존심의 유대교 앞에, 최대 막강 로마 제국 앞에 예수님은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 누구도 볼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150cm, 45kg의 초라한 간디도 언제나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그 어떤 육체도 능히 이겨낼 수 없는 막강 영혼의 힘을 허락받습니다. 바로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천신만고 끝에 성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매불망 그리던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도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것은 형 에서와의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일과 눈물로 복수를 다짐하던 형 에서의 그 무서운 얼굴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도저히 얍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많은 재산을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거든 동생 야곱이 보낸 선물이라고, 부디 이 선물을 받고 노여움을 푸시라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먼저 얍복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 자신은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감싸며 고뇌에 빠져 뒹구는 그날 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를 알아보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면서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너무 결사적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어쩌지 못했고 마침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의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야곱을 어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어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빼앗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는 자,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엄청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싸워서 환도뼈까지 탈골되며 얻어낸 축복이 겨우 이름 하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인생의 본질을 결정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환도뼈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도뼈는 몸의 중심을 잡고 있는 뼈로서 사람의 능력의 원천과 중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은 곧 환도뼈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도뼈를 강화하여서 남을 이기고 무엇인가를 쟁취하려는 것이 모든 삶의 목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빼앗는 자 또는 빼앗으려는 자라는 뜻의 야곱은 모든 인간들의 이름인 동시에 바로 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의 문제를 자신의 환도뼈에 의지하여 풀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푼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한한 감정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외감을 가지면 사람이 두려우면 그 대상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또 그 대상을 사랑하면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그러자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바로 그것이 경외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배와 금을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늘 말씀드립니다.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법.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다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요셉도 17살 때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가장 천박한 멸시받는 것들. 그런 존재들을 택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강의하신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디가 대결하여서 빼앗는 길을 버렸습니다. 간디는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자 5억 인도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빼앗는 자의 이름을 버림으로 최대 문제인 형 에서와의 화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얽힌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사람들은 그 문제의 인물과 사건과 씨름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상황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씨름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 그 사람과 그 사건과 씨름하다 보면은 슬며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만 잘못했어? 라는 생각입니다. 씨름하다 보면은 문제의 본질은 멀리 가버리고 상대방의 태도에 붕괴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런 것입니다. 사이가 나쁜 부부가 대화로 푼다고 하다가 더 크게 싸움이 벌어지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그것이 갈등 심화 현상입니다. 뭐 신문지상에서 언론에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이 없을 때는 기세등등 살기 등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과 사건과 씨름하다 보면은 내 정당성이 자꾸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증오가 증폭되어 버리고 그 갈등은 심화됩니다.
그 배후에서 파괴의 영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스캇 백 박사의 저서 끝나지 않은 여행에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캇 백 박사가 상부로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대로 적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현상은 첫째, 성공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가장 중요해 물으면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야. 그죠? 건강이야. 행복이야. 자녀들이야. 뭐 이런 얘기, 성공이야. 뭐그 즉각 나오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데 한 시간 넘어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둘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것이 모두 다 똑같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 여러 다른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이기적이구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책임과 자기 이해를 말합니다. 자기 이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스카펙 박사는 거짓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대답을 하였는데, 각각 다르게 표현하였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만족, 자만심이었습니다. 자만심. 거짓의 사람들은, 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만심과 자기 만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나 불완전함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개선시키고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을 언제나 합리화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기의 잘못은 보지 아니하고 상황 탓, 상대방 탓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왜요?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분해서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집니다. 정당성도, 나에 대한 정당성도 점점 낮아집니다. 그와 동시에 억울함도, 증오심도 꼬리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과 뒤엉켜 씨름하는 사람, 당한 일과 씨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습니다. 더큰 싸움과 증오를 종용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탄의 얼굴이고, 더 깊은 갈등과 수렁에 빠져버리고 비례해서
두려움과 공포는 더욱 커집니다. 이름이 바뀐 야곱이 이렇게 외칩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모두 다 그 앞에서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브니,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건과 대결할 때는 사탄의 얼굴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과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길,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첫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개구리, 뭐 바위, 거기다가 넙죽넙죽 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몸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었으나 야곱의 마음은 소망과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 정립됩니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도대체 그가 믿었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의심이 갑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정립됩니다.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치 공방,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으로 가득 찼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 정립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얍복강도 단번에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이나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창세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되 7번을 하였습니다. 7번의 절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7번 절을 하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굴욕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온 에서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동안 야곱을 괴롭혔던 최대의 난제가 가장 극적으로 감동스럽게 결말을 맺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디나 예수님이나 야곱이나 모두 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난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그 어떤 문제도 그분과 상의할 때 난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방법을 내 이 어려움에 적용하는 길이 다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살아날 길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도 사랑과 사건에 매달려서 생명을 탕진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난제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씨름 상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능히 강한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